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강의를 해드린다기보다는 신속 통합개발 미선정 지역에 대해서 건축 허가 제한 열람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디가 지정이 됐고 어디가 안 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준용될지를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구제책 마련한다,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완화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신속통합기획에서도 많이 준용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앞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재개발에 대한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신속통합기획 탈락 이유를 발표를 했었죠. 강남, 광진, 중구 신속통합기획 탈락한 이유가 현금청산자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현금청산자 비율이 많은데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면 재검토를 가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번에 건축 허가 제한을 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현금청산자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허가 제한을 하고 그럼 기존에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준용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뭐 한 번에 열람 공고 이런 것도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다가 미선정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열람 공고는 오늘 굉장히 친절하게 발표를 해요. 건축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열람 공고를 하겠다. 권리산정 기준이란 마음대로 정해놓고 앞으로 이런 데들은 건축허가를 안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14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 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존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제한을 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착공을 하지 않으면, 착공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짓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내줬지만은 착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착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착공 제한까지 실시하고자 한다라는 지금 건축 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가 2022년 1월 10일 날 오늘 서울특별시 고시공고문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 공고문은 성동구청이 훨씬 더 먼저 떴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건 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여하튼 간에 성동구청에 먼저 이게 열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각 구마다 적게는 한 개, 보통 두 개, 세 개에서 구역들이 건축허가 제한 열람이 떴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서계구역이 떴고요. 한남 1구역, 원효로 3가 1번지 일대 이렇게 세 개 구역이 건축허가 제한이 됐어요. 쭉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쭉 이런 식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25개 자치구가 아니라 서초구는 신청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24개여야 되는데 총 19개 구에서 37곳 건축허가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02곳이 신청이 돼서 21곳이 지정이 됐는데 그렇다 보면 81곳이 건축허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건축허가 제한을 한 게 아니라 37곳만 건축허가 제한 및 착공 제한을 했고요. 제한된 것에 제외된 곳이 서초구, 노원구, 금천구, 강서구, 서대문구, 중구 이렇게 6개 구는 제한이 안 됐어요. 19개 구에서 제한이 됐고 서초, 노원, 금천, 강서, 서대문, 중구 쪽은 제한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다세대주택 및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하남이에요. 하남.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도 우리가 상가도 분양할 수 있잖아요. 상가도 분양하면은 여러 소유자가 늘어나는 거고 소유자가 늘어나는 거고 상가도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상가도 권리산정 기준일부터 관리처분까지 무주택자가 갖고 있으면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이게 참 옛날에 2007, 8년도에 용산의 근린생활시설 막 쪼개기 할 때가 있어요. 참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냥 소유자가 늘어나는 것은 다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의 하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옛날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또 지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권리산정 기준일은 막 지네 마음대로 정하는 척 하다가 해결하라 그랬다가 건축허가 제안은 친절하게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관계도서가 주거정비과에 비치되어 있고요. 열람 장소는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건축허가 및 제한 사례,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사례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발표놨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건축허가 제한됐던 것들이 금호동 3가 1번지 일대, 금호 21구역이죠. 2018년 12월 31일 날 제한을 하고 2020년 3월 12일 날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합니다. 항상 건축허가가 제한이 된 다음에 행위 제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죠. 마포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리 4구역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1번지 일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2020년 10월 20일 날 마포구청장이 했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있다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는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먼저 제안을 하고 충분하게 열람 고시공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행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다기보다 자 1월 10일자로 미선정 지역 37곳에 대해서 행위 제한이 고시 공고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